뭐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되고 있고요. 시장의 변동성 국면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또 이번 주 우리 시장 보면 유일 로보틱스라고 이제 공급시장 분위기를 좀 바꿔낼 수 있을지 일단 기관 수요 측에서는 흑액몰이 좀 예감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지 좀 우리 이지혜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시장에서 눈여겨볼 공모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셨다시피 유일 로보틱스인데, 이 과연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공모주 시장의 훈풍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좀 주목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말씀해주셨다시피 기관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달 24일, 25일 이제 있었고, 기관의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었는데, 1835개의 기관이 참여했는데, 여기에서 경쟁률이요, 무려 1756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관이 러브콜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원래 이제 공모가 희망 범위가 있었습니다. 이게 7600원에서 9200원이었는데, 상단은 훌쩍 뛰어넘어서 만 원에 공모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또한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기관 수요 예측에서 참여 기관 중에 99.9%가 이 희망밴드 상단 이상으로 공모가를 적어냈고, 실제로 최고 11,000원을 신청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관들은 업사이드로 보는구나라는 걸 읽을 수 있었고요. 공모 금액은 215억 원, 그리고 시가총액이 858억 원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1,000억 원 미만이다 보니까 소형주 느낌은 나실 것 같고요. 또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중이 있는데, 이게 15.92% 정도입니다.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 좀 계산을 해보면 1,00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원래 의무 보유 확약은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는 걸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전에 뭐 화면으로도 나왔지만 예전에는 사람 일일이 뭐 이제 작업을 했다면 이제는 로봇들이 팔 그렇죠. 이용해서 이렇게 로봇팔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셨는데 이런 어떤 로봇 기계 이런 것들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 이름에서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데, 이 기업은 2011년도에 설립됐고, 사명은 변경된 겁니다. 원래는 유일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작년 6월에 사명이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가전사업 등에 사용하는 자동화 로봇을 이제 개발하는 곳이다. 이렇게 느끼시면 될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로 그래서 특히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선 실제 사업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보시면 의외로 첫 번째가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산업용 로봇 사업을 하는 기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매출액의 대부분이 71%인 자동화 시스템 비중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장에서 이제 자동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비나 시스템 쪽인데, 플라스틱 원료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시스템 등이 여기에 좀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분야 같은 경우에는 22%거든요. 아까 원에 보면은. 근데 이제 사실 다양한 이제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뭐 직교 로봇, 그러니까 직교 로봇은 약간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협동 로봇은 그러니까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를 도와서 좀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느낌이 있고요. 다관절 로봇은 있는데 직교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로봇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용 로봇의 전 제품을 갖추고 있는 게 강점이다. 이렇게 또 피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조 현장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동화 로봇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상장 이후가 또 궁금하실 텐데, 상장하고서는 음식료 분야에 좀 활용하는 그 협동 로봇 개발에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 로봇, 치킨 로봇, 바텐더 로봇 등이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로봇들이 나오게 될지 앞으로도 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유일 로보틱스 이제 남아있는 IPO 일정 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청약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총 215만 주 중에 기관 배정 물량이 69%인데,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한 청약 물량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예요. 그래서 표를 보시면 53만 7,500주 해당이 되고, 50% 균등 배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최소 청약 그 수량은 20주라는 것도 저희가 정보에 담아왔고요. 참고로 과거 사례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단독으로 이렇게 진행 IPO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으로 세 개를 말씀드리면은 아셈스,
디어유 그리고 원티드 랩 세 곳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우리가 좀 학습 효과, 과거 이런 부분도 좀 보면은 네. 결과적으로 균등 배정 주식 이런 부분을 수량을 좀 따져봤을 때 많이 받아야 한 주였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약 수수료는 2천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대선이 딱 껴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일은 한 3일이 좀 소요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기업 측에서 이제 투자 설명서 같은 걸 내거든요. 이쪽에서 좀 찾아를 보면은 이번 상장으로 120억 원 정도 조달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40억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개발이나 뭐 운영 자금으로 활용한다고 하니까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일은 18일이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유일 로보틱스 네.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가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대표는 김동연 대표이거든요. 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산업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언급을 하면서 분야 전반적으로 걸쳐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글로벌 리딩 기업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청약하면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네. 과연 따상은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린다면 시장에서는 이 기업을 주목하는 건 자동화 로봇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뭐 퍼센테이지는 22%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이게 향후적으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증시에서 로봇 관련주 대표적으로 로보로보 있고 로보티즈 있고 에브리봇 있는데 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작년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수익률을 보면은 로보로보는 한 225%, 그리고 로보티즈가 120%, 에브리봇이 그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85% 맞아요. 수익률을 네, 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코스피와 비교를 해보면 시장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코스피는 같은 기간에 마이너스 10% 오히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로봇 관련주가 본격적으로 오른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시점입니다. 근데 이때 그 이슈가 터졌죠. 뭐냐면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아예 못 받고 이것도 원래는 이제 팀이었다가 사업부로 승격시키는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로봇 관련주가 튀어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로봇 기업을 인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에 이제 집중하는 거라는 걸 투자자에게 또 확인을 시켜준 일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건 대부분의 그 로봇 기업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다라고 강조를 네. 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2020년 실적입니다. 이게 매출액이 288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27억 원이었는데요. 작년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3분기 누적입니다. 1, 2, 3. 매출이 25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5억 원이어서 연간 실적은 작년 실적이 2020년 대비해서는 조금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전 세계의 트렌드를 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좀 시장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보면 수혜주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 발생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공급 측면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밖에 나가서 일을 잘 못하고 안에 있고 또 코로나 걸리면 일을 못하고 네. 이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혹은 시대적인 대세라는 이유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전염병이 돌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었을 때 실제로 기업에서는 자동화 시스템 투자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흐름에 있을 때 또 일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투자 의견 그런 쪽으로 낸 곳도 있었습니다. 자, 올해 그 뭐 IPO 또 다시 뜨겁게 했던 그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었는데 뭐 사실 지난해에 비해서 그 열풍이 뭐 계속 이어지는 거 했었지만 대내외 리스크가 워낙에 또 지금 강하다 보니까 이 올해 신규 상장주들 수익률 내는 거 그렇게 쉽진 않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자, 증권가에서는 일단 뭐 앞서 말씀하셨던 뭐 에브리봇이라든지 꽤 투자 수익률 뭐 꽤 뭐 저점 대비 좀 올랐다고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시각을 이 지금 유일 로보틱스를 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대표적으로
참고로 이제 유진 투자증권이 이런 관련해서 분석 리포트를 냈는데 그쪽에서도 보면은 투자의 힌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실적. 이미 로봇 기업인데도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정적인 실적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6년까지 이거는 20년부터 26년까지인데요. 연평균 성장률이 9% 성장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사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2018년 660개에서 작년에 1,600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확대로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타사 대비 가격 경쟁력도 있고 보다 좀 편리하고 안정적인 그런 부분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인데 다양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 앞서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수소 전지, 뭐 의료기기 부품 등 전방 고객 좀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기존 자동화를 넘어서 스마트 솔루션, 토탈 솔루션 이런 부분으로도 앞으로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이 보고서에 좀 담겨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도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헝가리, 체코, 인도, 미국 이 지사를 좀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수요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가 조금 더 적절한 표현 같은데요. 이 제3공장 증설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있고 작년 기준 PER이 21에서 25배인데 이게 동종 업체 대비 할인된 수준이라는 인식 그리고 분석도 있으니까 네.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니쇼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